루카스 프라티가 한 차례 압박을 해봤는데 다시 안전하게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빌드업하고 있는 울산 시민 한 번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. 그리고 왼쪽 선택 연결됐습니다. 왼발 크로스 올라와요. 골! 들어갑니다. 울산 시민 축구단. 경기 시작된 지 5분 만에 앞서나가는 울산 시민 축구단. 스코어 1-0으로 바꿉니다. 아, 한 차례 공격 그리고 한 골이 나옵니다. 아, 한 번의 공격으로 이어졌는데 네. 여기서 이 패스가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갔고 왼발 크로스가 그대로 뒤쪽으로 향했는데요. 네, 여기서 아, 이태영 선수의 발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정확한 기록은 기록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종훈 선수와 이 이태영 선수가 약간의 겹침이 있었거든요. 하지만 정종훈 선수가 축하를 받고는 있습니다. 찍어준 패스 잘립니다. 직접 끌고 올라오는데요. 가운데로 넣어줍니다. 한 번 더 들어와요. 구종욱! 구종욱입니다. 구종욱! 골! 구종욱! 오늘 경기 울산 시민 축구단의 추가골을 만들어냅니다. 스코어 2-0 구종욱 두 경기 연속 득점. 올 시즌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. 아, 여기서 구종욱 선수를 바라본 패스가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갔고 차간 골키퍼가 나온 거를 그대로 제치면서 비어있는 골문을 향해 득점을 만들어낸 구종욱. 스코어를 2-0으로 바꿉니다. 아, 결국 구종욱 선수까지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성공하는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.